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 왜 했냐면은 내가 초강력 접착제를 내 팔에 튄 거야. 이게 그래서 아 씨발 튀었네 하고 손가락을 쓱 하고 이게 어떻게 붙었지? 이게 손 이게 엄지랑 검지랑 짝짝짝 하자마자 붙었다. 그래갖고 안돼 씨발 딱 하고 빨리 물 씻었는데 지금 이게 껍데기 씨발 좀 남아 있어 껍데기가 아 뭐 손 가죽이 벗겨진 건 아닌데 어 약간 손이 쭈글쭈글하고 지금 많이 남아 있어 이제 되게 어우 이거 되게 신경 쓰인다 이거 굉장히 이게 신경 쓰여 아 조심해야겠다 이거 진짜 야 근데 이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도 안 붙으면 어떡하지? 고민이네 돼지 껍데기 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슬슬 긁지 마세요 저 슬슬 올라와요 에? 머독이의 살이 어제 친구 게임만큼 떡락하길 기원합니다 캬 떡락이 뭐야? 떡상 떡락? 그게 뭐지? 그게 비트코인 언어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떡상 떡락? 비트코인 언어인가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안 좋은다는가? 엄청 떨어지다 올라가다 아 떡상이 올라가 아 그런 거야? 왜 떡이 들어가는 거지? 아 주식 용어야? 주식 아 저거 뭐야 이모티콘 뭐야 아 바로 알았어요 예 바로 알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아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구나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예 아 그 다음 인터뷰가 언제지? 인터뷰가? 인터뷰까지 집을 좀 꾸밀 수 있겠다 이제 조명도 좀 사야지 조명 조명 사서 이제 내 피규어들 좀 이쁘게 불 좀 불 좀 내고 해야지 아 내가 이게 내가 지금 챔피언 벨트 7개가 있는데 그걸 빼야 돼 그걸 빼야지 이제 피규어 들어갔는데 아 내 조명 빛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조명 빛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아유 아 그것 때문에 무슨 인터뷰예요? 그냥 인터뷰예요 그냥 어디에서 아, 저랑 관련이 없는 데예요 근데 유명한 데야 유명한 데인데 나랑 관련 없는 데인데 와갖고 막 인터뷰하지 왜요? 하니까 근황 인터뷰하고 싶대 그래서 아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집에 그러니까 집으로 내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 아 나 집에 누 친구 아닌 사람 오는 거 처음인데 뭔 맥심이야 이 씨발 뭔 동물농장이냐고 아 동물농장에서 도대체 왜 와요 개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네 확씨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주일만 더 열심히 하고 몸무게 그때 얼마큼 빠졌나 보고 싶다 빨리 알려주고 싶다 아 머독이는 그거 모르겠구나 몰라 진짜 여러분은 저 몇 킬로 빠졌을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2주 동안 운동해서? 아... 그래 나도 궁금하다 2주일 뒤면은 이 상태로 하면은 몇 킬로 빠졌을까? 적어도 5킬로? 난 지금 내가 살 빠진 거 알잖아 일주일째인데 5킬로는 좀... 5kg는 좀 뭔 10kg야 장난 아니야? 운동량 조금 더 늘리면 2주면 10 갈 것 같은데. 아 운동량 못 늘려. 운동량 못 늘려. 내가 여기서 더 무리하지? 그러면은 방송에 지장 온다. 100%. 대신 내가 지금 이 만보 걷는 거에 몸이 익숙해지면은 늘릴 의향은 당연히 있죠. 근데 지금도 걷는 것도 좀 약간 막 그렇게 쉽게 하진 않아. 쉽게 하진 않고 내가 조금 이거에 익숙해진 다음에 운동량을 늘리는 게 낫지 서서히 늘려야지 간발이 늘리는 거 말이 되냐 여러분들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 운동은 꾸준히 멀리 보는 거다 그래 여러분들 다이어트 포기하는 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뭐야 어제 재고 오늘 재고 뭐야 이거밖에 안 빠졌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굶고 그렇게 운동했는데? 이런 거에 이제 상실감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막 급하고 조급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매연 길게 보세요. 네. 다이어트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몇 킬로야? 닥쳐 십세야. 왜 네이버판 세포순이가 곤약질이야? 몰라. 어떤 기사 뜬 거겠지. 제발 나랑 연관 짓지 마, 주우댄. 아, 근데 일본에서 곤약젤리 사오고 싶었는데, 아, 진짜. 이거 개맛있잖아, 이거. 일본 곤약젤리, 이거. 이거 노인하고 어리들 먹지 말라고 지금 돼 있잖아, 이거. 이거 개맛있는데, 아. 운동은 효과 보려면 최소 한 달은 투자해야지 빛납니다. 뭐, 그러겠지. 아, 이거 컵 모양이라는 거야. 컵 모양? 컵 모양 곤약젤리. 그리고 원래 다이어트는 체중계가 아니라 거울로 하는 거래. 아닌데? 체중계로도 하는데? 나같이 뚱뚱이는 몇 킬로 빠져봤자 티가 안 나요. 에? 그러면은 이제 거울 봐도 씨발 빠졌나 이 새끼가 부었나 아니야 뭐지? 해. 그래서 올라가면 빠졌구나 하는 거지. 나같이 뚱뚱이는 그뭐그 티가 안 나요. 여러분들 같은 약간 말라깽이 분들은 몇 킬로 이게 좀 돈의 그러겠지만은 영상으로 치킨 먹방 돈을 보내도 될까요? 십새끼야 보내보세요. 너도 보내버리려니까 십새끼야 개새끼가 씨발라미 왜 이런 반응 원한 거잖아? 아! 거울에 몸이 다 들어와. 슬슬 올라오네 또. 또 피의 숙청을 해야겠나? 날카면 냈더라. 뒤지기 싫으면 사려라. 뚠뚠이래 귀여워 할자. 어디를 하는 거야? 거기는 눈을 뗄수 없었지. 죄송합니다. 곧 군대 가는데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없었지. 그래. 그러렴. 네. 그러렴. 내가 안 해도 시청자들이 해주잖아. 그러렴.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유튜브 잘못 올라갔어. 그게 왜 올라갔지? 그 뭐야? 뭐 숫자로만 된거 올라갔을 거야. 프렌즈 맵을. 그게 나 공개한 적 없는데 공개가 되었더라. 그래서 뭐지? 심사받고 있는 건데 왜 공개가 되었지 해서 일단 지웠습니다. 일단 지우고 다시 올렸어. 그래서 이제 또 심사받고 있어. 로또 보느라니 병신아. 2018년 2월 24일인가 그렇게 돼 있을걸? 그게 뭐 로또 번호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썸네일 같은 거 그것도 빨리 찍어야 되는데. 배당 어제 방송 때 말했던 번호 인증하는 거 가이드 오늘 써서 방송 끝나고 확인해줘. 봤어? 봤는데 운동 중에 봐서 제대로 못 봤어. 나중에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뭐야 또 썸네일 같은 거 너무너무 이쁘게 잘 되고 있어요. 오늘 썸네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올라갔던 게, 야, 화질 왜 그래? 화질 왜 그래? 했던 게, 이게 너무 쬐까단 거여서 그렇습니다. 쬐까단 거. 헬로 네이버. 궁금한 거못 참아. 이웃집 숨어들기. 헬로 네이버입니다. 네, 댓글 보니까 이거 기다렸어요. 물론 트위치에서 다시 보기로 봤지만, 그래서 트위치 다시 보기 지워버리고 싶다 진짜. 진심 요즘 드는 생각이야. 아씨 마냥 트위치 다시 보기 지워버릴까? 조회수 이거 1이라도 가져와야 했는데 이거 지워버릴까? 다시 보기 지우면 솔직히 조회수 오른다. 닥쳐. 하나의 댓글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좋아요들이 이미 대변해 주는 거지. 지워버려서 유튜브로 보게 하는 거지. 솔직히 유튜브 살리려면 그래야 돼. 보시면 다시 보기가 조회수가 많이 넘어요. 만 이런 것들이 이 게임으로 들어간다면은 더꽤 많겠죠? 영상 빨리 안 올라가잖아.
어떡합니까? 유튜브 시스템이 그런데 제가 빨리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심사받고 해야 돼요. 그게 빡치는 거지 내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 기분에 따라 좌지 우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던그리드 코난 범인 캐릭터 했던 거, 이거는 일부러 내 얼굴 빼달라고 했어. 그래야 이게 원래 코난 범인은 이 얼굴이 생명이거든. 노란 딱지 만든 놈 뚝배기 때려야. 아 솔직히 만든 의도는 좋아요. 노란 딱지 만든 의도도 좋은데 그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100이면 100, 100개면 100개, 10만 개면 10만 개 전부 끌어와서 심사받게 하니까 그게 빡치는 거지. 이거는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예. 굿드 굿드. 방금 치킨 시켰다. 겉바속촉. 야 부럽지? 내 말 맞지? 새발랍지? 발라당 트레일. 아니 별론데 병신아? 너 많이 먹어? 슈발 개빡치 씨발 새끼 너 씨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근데 머더가 썸네일이랑 청정 영상으로 스포하고 시작하냐?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인데 그건 흥미 유발이야.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라 볼 수 있겠지만은 흥미 유발이야. 흥미 유발. 근데 그게 유튜브 트렌드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난 괜찮아. 지금 반응도 좋아. 근데 그걸로 스포일러라고 볼 수도 있어. 원래 그래. 스포일러라고 볼 수도 있어 당연히. 근데 이거는 흥미 유발이야. 흥미 유발. 만약에 봐봐. 네가 관심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눌렀어. 근데 처음 나오자마자 뭔가 그런 게 나와. 그러면은 이런 게임인가 싶은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인트로 처음에는 좀 약간 스포일러 너무 그러니까 인트로가 계속 수정하고 있어. 가끔 아니 이걸 왜 넣었지 싶을 것 많아갖고 계속 수정해 하고는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썸네일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프렌즈 마블하고 유메니키도 뭐 올라가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제 유르브 지금 관리가 잘 되니까 너무 좋아. 관리가 잘 되니까 좋아. 관리가 잘 되니까. 이거 뭐지? 예. 어지한 덩그리도 어지한 건 안 올려. 어지한 건 안 올릴 거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쁘잖아 이게. 아 이게 이뻐. 썸네일 이렇게 쫙쫙쫙 하니까 깔끔하게 보기가 이뻐. 아이씨. 와 최후의 만찬 조회수 88,000이네. 매연. 매연. 이거 뭐 인기 동영상 올라갔다던데 30 몇인가? 매연. 88,000. 근데 썸네일이 이뻤어 이거. 썸네일이 이쁘기도 했고 뭐 제가 처먹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다이어트 뭐 하기 전에 먹는 거라고 해갖고 메뉴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뭐 보니까 전부 다 2만이 넘네. 감사합니다. 네, 던그리드 이것도 보세요. 던그리드 이것도 탐험 성공한 것도 이것도 난 도트풍이더라고. 이것도 조회수가 36,000. 뭔가 조회수가 으쌰으쌰야. 조회수가 으쌰으쌰야. 방금 아구찜 시켰다. 걱촉속촉 부럽지? 내 말 맞지? 새발낙지? 호롱낙지? 산낙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아니 오랜만에 들어본다. 내 말 맞지?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거. 내 말 맞지? 윽! 아잉 이것도 요즘 못 듣잖아. 간만게임 하실 건가요? 큰 물고 디님. 아무튼 막 간만에 듣는다 저런 것들. 내 말 맞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느새 유튜브도 50만 명이야. 이제 이 영상 찍어야지. 영상 이제 찍어야겠어. 커뮤니티 보면은 댓글 이런 슈발 새끼들 댓글 3,500개네. 아우 여기서 그냥 몇 개만 보고 해야지. 하나 지워야지. 하나 지워야지. 왜냐면 유튜브엔 삼겹살 먹방은 많지만 돼지가 먹는 영상은 별로 없. 닥쳐 병신아 두질라고. 나 미래에 나는 돼지가 아니야. 돼지고 싶냐? 아 진짜. 가면 안쪽 색깔 뭐예요? 막 이런 게 있냐? 아유. 아무튼 이 중에 몇 개만 보고 해야지. 네. 어휴. 흰색 우유님 아 마시고 싶다. 아 흰색 우유 존맛. 나 지금 저지만 먹고 있는데 담배감이 덜해가 갖고 좀 많이 아쉽다.
하지만 맛있게 먹고 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면 좀 흰색이지. 돼지라뇨. 어제 개돼지로 추락하셨는데요. 다치세요. 그 게임하면 다 개돼집니다. 예. 자꾸 어제 그런 걸로 계속 이야기 화제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시발라마.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유에 식초를 타서 먹으면 맛있어요. 홍초를 타 차라리. 우유에 식초를 타지 말고 홍초를 타세요. 우유 여러분들 홍초 타 먹지. 홍초에 우유를 타 먹으면은 요플레가 돼요. 정말. 정말. 그렇게 먹어도 되지 않냐? 나 그렇게 먹어봐야지. 홍초 다이어트가 있거든. 홍초 다이어트 자체가. 홍초 칼로리가 있나? 아유, 근데 홍초 그냥 먹으면 별로야. 홍초에 우유를 섞어 먹으면 맛있어. 으기 아니라 진짜 안에 먹으면 그런 식 반응은 실례야. 진짜 요플레나 이런 요구르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개꿀이야. 내가 그래. 홍초를 그냥 뭐 마시면은 좀 별론데 홍초랑 우유랑 섞으면은 개굿뚜굿뚜. 홍초가 뭐가 설탕 덩어리야. 식초 덩어리인데. 정말이야. 정말. 정말이야. 맨날 먹는 얘기야. 이럴 수가요. 정말이야. 봐봐. 보면은 마트가 또 홍초이 했습니다. 보자. 저는 물 극혐이라 진짜 물을 하루에 500ml도 안 마셔요. 나도 그런데. 그것은 나도 그렇구요. 1회 제공량 35칼로리. 뭐 탄수화물 9g 들어가 있네. 9g 들어가 있다고? 안 먹어. 덜덜 탄수화물이다. 살찌는 원인 100% 탄수화물 9g? 아, 안 돼! 어, 방금 해봤어. 내 취향 아니야. 야, 말한 지 3분도 안 지났는데 그걸 방금 해봤다고. 야, 니네 집에 거짓말 똥 싸고 있네. 그거 비율을 정말 잘 맞춰야 돼. 먹었는데 네가 비율을 개 좆같이 한 거거나. 비율을 제대로 해! 알았지? 엽! 초밥 먹었어? 미도리 스시 생각나면 먹고 싶은 생각 없어. 정말 미도리 스시 생각하면은 스시 생각도 안 나. 거지 같은 거. 그 몇 피스 먹으려고 40분 기다리고 또 시켰는데 한 시간 거의 망가. 아! 아카지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체인저 진짜 별로이. 키키키 거기 본점인데? 본점인가? 미도리 스시 본점 같은데? 아 뭐야, 미도리 스시면은 한국에 뭐 있는, 한국이도 있네 이게? 대박. 일본 가서 먹었고 나는. 어, 한국이도 있네 미도리 스시가. 개 신기하네. 안 가. 차라리 갓된 스시가. 갓된 스시. 차라리 갓된 스시를 가야겠어. 갓된 스시 너무. 아 근데 나 먹으면 안 되는데. 초밥 하나 봐보자. 그래. 계란 초밥 칼로리. 계란 초밥 칼로리 봐보자. 아 진짜 맛있겠다. 한 개에 45칼로리? 근데 이게 밥이잖아. 밥. 계란 초밥이 하나에 45칼로리라고? 근데 쌀이기 때문에 45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돼. 머둥님 평창에 치킨이 그렇게 맛 있다는데 먹방 가실. 유나 초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 됐고요. 아 근데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이 쪄. 탄수화물은 좀 걸러야 돼. 너무 안 먹으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조금은 걸러야지. 신님 카페 가입 승인 해주자. 어 싫어. 귀찮다. 카페 할게. 근데 주인님의 말 쓰지 마. 그리고 아 이거 언제 다니냐. 1747명. 이 중에서 분탕 종자가 몇 명일까? 내가 볼 때 100명 넘을 것 같아. 이거 일단 다 거절하고 싶다. 아 근데 너무 귀찮아. 이게 여러분 눈 빠개진다니까? 숫자가 20글자 다라라라 보고 이게 배열 있는지 보고 20글자 맞는지 보고 두루루루 보고 다 이게 얼마나 귀찮아 얘들아. 좀 많이 힘들어. 나중에 할게. 이거 얘들 1500명
들인지도 언젠데. 그렇지. 아재레님은 바쁘세요. 예. 자, 페이스메이커라고 같이 띄워주고 계세요. 같이 띄워주고 계셔갖고 그분도 좀 많이 힘듭니다. 마우스 클릭 예. 한번 했는데 100칼로리 소모하면 돼요. 예, 아까부터 헛소리. 예. 몇 개월째 가입이 안 돼요. 응, 몇 개월째 아니야. 뭔 헛소리 하고 계세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지 걸려. 아재레님 매니저예요? 예, 뭐, 예, 그러죠. 예. 아재르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면 진짜 다른 놈인 줄 알겠다. 아재르가 그 아재르가 그거 한번 채팅에 치시면은 아재르 예. 직접 외도와 시적 훼손 가십성 왜곡과 사실성 회복 지금 내가 사이엔 사람 개조 핸섭 어렵지 가사 쓰기 어려 형 바나나의 20가 탄수화물이라는데요. 아이고야,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정말 개꿀 아이템이고요. 애용해 합시다 여러분들. 네. 이중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내 드리블 아니 모를 수도 있어. 드리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아기르 49세 군필 여중생. 검색해보자. 바나나 탄수화물. 아니야. 바나나 탄수화물 많이 있을까요? 아젤르 파티 MIDESTRUCTOID. 칼로리긴 하지만 탄수화물 높은 함유량이라고 해요. 바나나 20% 정도 탄수화물 함유되어 있는데 바나나를 다이어트에 권유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나쁜 탄수화물이 아니라 저항성. 맞아 여러분들. 맞아 여러분들. 이 탄수화물이 나쁜 탄수화물하고 좋은 탄수화물이 있는데 바나나에 들어가 있는 이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소화가 천천히 되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이 계속 지속되는 걸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은 이게 더 병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해주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의로운 탄수화물입니다. 네. 아가리 닥쳐. 배워갑니다, 친구. 맞아 여러분, 바나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 손가락 이거 순간 접착제 묻은 부분 계속 그러네. 계속 신경 쓰이네. 으이 소리. 그래서 하늘에 바나나 몇 개 먹어? 하늘에다 하늘에 바 하루에 아니야 하루에 정확히 적자. 응? 오타가 좀 심각한 수준이구나. 각질 같은 건 아닌데. 비비니까 약간 비늘 난 느낌. 손에 비늘 난 느낌. 어우 씨. 에이, 별로다. 바나나는 저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금방 질립니다. 영미야, 진수한테 수돗물이나 보내줘. 바나나는 안 질려. 왜냐면은 내가 지금 먹는 식단 중에 유일하게 맛이 있다니까. 맛이라는 게 있어. 닭지치살 맛이란 거 하나도 없어. 쌍상추 맛이란 거 하나도 없어. 아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CMMMDRAKE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일하게 맛이 있는 거야. 맛이란 게 존재해. 사과하고 지금 이게 우유 계란 내가 좋아하는 게 우유 계란 이제 바나나 사과 이게 맛이란 게 있거든. 맛이란 게 양상추, 양배추, 그 다음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많이 없지만 닭지치살은 닭지치 존맛 있나 하셨는데 그거는 간대 있는 거 처먹은 거겠죠. 슈발로만 네가 생각한 닭지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치킨 닭지치? 어? 닭지치살 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환장하는 거 이상으로 닭지치살 좋아해요. 저 퍽퍽살 제일 좋아하고요. 치킨 먹으면 무조건 닭지치살만 먹어요. 닭다리 두 개를 맨 마지막에 남깁니다. 저는 무조건 저는 안가 닭다리를 좋아하진 않고요. 무조건 퍽퍽한 살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게 아무런 간이 안 돼 있는 닭지치살은 레아 핵 질려연 레아 질려연 정말 아무런 간이 안 돼 있는 거 그거를 처음에 먹을 땐 좋아. 처음에 먹을 땐 맛있었어. 와 이거 맨날 먹고 싶겠는데 몇 끼마다 넣어도 되겠는데 했었는데 아니야. 먹자마자 그냥 모래를 씹는 느낌. 정말 먹자마자 모래를 씹는 느낌. 푸석
푸석푸석 씹으면 씹을수록 이 침의 수분 다 빨아들이는 느낌. 푸석푸석. 푸석푸석 해서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물기가 있는, 약간 좀 수분이 있는 양상추랑 같이 먹지? 그러면 더 이상해. 뭔가 이게 살려고 먹는 느낌. 그냥 살려고 먹는 느낌. 푸석푸석. 물론 내가 그 식감을 좋아해요. 퍽퍽한 거 좋았는데 이거는 좀 에바야. 아 물론 훈제 닭가슴살 이런 거 있어. 마트에 팔고 이런 거 있는데 훈제 닭가슴살은 약간 뭔가 간이 돼 있던데. 내가 여러분은 옛날에 편의점에서 자주 애용했었는데 훈제 닭가슴살 막 있었어. 그런 것도 약간 간이 좀 돼 있어갖고 그거 먹으면은 뭔가 간 돼 있는 거 먹으면은 더 다르게 땡길까봐 그래서 못하겠다. 후추를 쳐보라고? 안 돼. 멘탈 존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제가 멘탈이 아주 이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막연히 설탕 이런 거 넣어. 슈가 넣어. 간 조금도 하면 안 돼. 소금이나 후추. 아, 안 돼. 아, 안 돼. 어느 정도 이제 소금 같은 건 먹어야 되지만은 안 돼. 간 안에 먹어. 절대. 근데 그게 있더라고. 나도 이제 양상추 같은 걸 먹는데 그 다이어트용 드레싱이 있대. 띠용! 완전 십띠용! 봐보자. 다이어트용 드레싱. 다이어트용 샐러드 드레싱이 더 있대. 다이어트용 요구르트 드레싱? 그럼 나 요구르트 들고 다니면서 먹을 것 같은데? 집에서 만든 수제 요구르트. 아! 수고비엽. 아, 수고비엽. 발사믹 소스? 헐!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발사믹? 어! 요거트 뿌려 먹으면 안 돼요? 요거트를 만들라잖아요. 요 수제 요거트.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에? 수제 요거트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같아요? 저는 지금 계란 여러분들? 그 촉촉하기도 못해갖고 계란 부셔먹는 사람인데. 에? 개빡치네 진짜. 반숙도 못해갖고 계란 부숴먹는 사람인데. 씨발 진짜 노른자만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반숙하려고 이제 했는데 안돼갖고 계란 노른자만 먹는 사람이라고요. 어딨지? 언제였지 얘들아? 이거였나? 머독기는 요거트 만들면 소금 후추 잔뜩 칠듯 하하하. 나 플레인 요거트를 제일 좋아해. 뭔 소리야. 봐봐. 솔직히 이거는 반숙이긴 해. 이 안이 반숙이긴 했어. 씹으니까 안에 팍 노른자가 나오더라고. 봐봐. 이런 사람이야. 계란 부셔 먹는다는 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거야 계란 부셔 먹는 게. 이거야. 왜 흰자 안 먹음. 아 까다가 부서졌다고. 씨발. 반숙하려고 이제 완전 반숙된 거야. 그래서 까다가 이게 안 까져갖고 이제 부서졌어. 계란 씨발 새끼 하면서 다시 안 먹어야지 했던 거지. 불가리스 조금 넣고 밥솥에 보온으로 냅두면 됨. 불가리 자체가 요구르트잖아. 그 자체에 냅두면 그냥 요거트 되지 않냐? 우유랑 불가리스 섞으면 당연히 요거트가 되겠지. 아 그래 TV구나. 어, 미안. 근데 알아? 불가리스 개 비싸.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고구마도 생각보다 도움이 된대. 정보 출처는 내 뇌에서. 어, 네 많이 먹어. 나 고구마 별로야. 고구마는 좀 별로야. 고구마는 김치에. 아! 또 씨발 생각해버렸다. 개 같은 거. 아우 개 빡쳐. 어 빡쳐. 잘게 부서진 거 처참하네. 계란 삶을 때 닭 삶고 살짝만 깨서 찬물에 담그게끔 담궈두고 나중에 까면 쉽게 까져요. 어떻게 그걸 나중에 까? 바로 이 씨발 건져서 바로 까먹어야지. 아 개 빡쳐. 아 절대 넣어요. 저도 알아요. 뭐 소금물에 어쩌고 데쳐 갖고 어쩌고 하고. 아 그런 개소리 너무 답답해요. 건져서 씨발 어 수돗물에 슉 하면서 딱딱 까야지. 그리고 바로 처먹어야지. 절대 그걸 어떻게 안돼 넣거나 줄이거나. 뭔 소리야. 레시피대로 해도 못한 사람 많어. 정말 세상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
이상하네. 레시피대로 했는데? 이상하네. 알고 보니 그 막 그 레피시 레시피가 잘못된 거 아니야? 레피시는 뭐야? 아무튼 뭐 내일은 어떻게 먹을까 고민된다. 근데 문제